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에는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나라 중에서 가장 사악하고 악한 왕이었던 아합과 이세벨의 그 시대에 살았던 이스라엘의 암흑기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아합은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여버리고 우상을 숨기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반역하고 왕궁에도 우상을 숨기고 방 안에도 우상을 숨기는 우상 천지를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악독하고 살인자, 김일성이보다도 김정일보다도 더 악독한 사람이 아합 왕이었습니다. 이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는 도지 사람도 아니고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고 이름 있는 가문의 사람도 아니었지만은 나중에 이 엘리야는 하늘에 불을 내려서 하나님의 능력을 입증을 하고 거짓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이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서 살아서 산 채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갔던 하나님의 능력의 사야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어떻게 이렇게 약하고 이름 없는 가문에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은 그 말씀에 언제나 아멘으로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순종의 사람을 능력과 위대한 사람으로 만드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7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던 이 엘리야는 아합 왕 앞에 가서 말하기를 길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젯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것도 희귀한 일이지만은 이슬은 기온차에 의해서 당연히 내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저 아합한테 가서 네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믿는 자를 잡아 죽이니까 그 불로서 이제 3년 6개월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외치라 이래 말했을 때 엘리야는 가면은 잡혀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고 순종했더니 죽지 않고 살아나왔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도망을 가야 되는데 어디로 도망갈까? 누가 자기를 도와주는 비밀 아지트에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7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머물렀다. 광야에 가서 조그마한 시내 옆에서 혼자서 머물고 있는데 거기는 자기에게 먹을 것을 줄 사람도 없고 자기를 보호해 줄 보호자도 없고 언신처가 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가라. 가면 내가 까마귀를 통해서 내가 너를 먹이리라. 이 말씀을 들었던 엘리야는 까마귀 자기 새끼도 돌보지 않는 까마귀가 나한테 떡과 고기를 준단 말이냐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말씀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엘리야는 아멘하고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까마귀가 날라와서 아침과 저녁에 떡과 고기를 주어서 먹고 연명하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시내가 다 마르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이제는 너를 죽이고자 했던 그 이세벨의 고향 시돈으로 가라. 가면은 가부가 너를 먹일 거다. 그래서 가부 왔더니 그 가부는 완전히 굶어 죽으려고 마지막 한 덩이의 가루를 가지고 떡 안에 해먹고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황당무계했지만은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갔다고 17장 8절 9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라바도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에 가부에게 명령하여 너에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가서 그 가부를 만났는데 가부의 떡 한 덩이를 먹고 죽으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 가부의 기름과 그 가부의 가루의 통이 다 마르지 않고 퍼먹으면 또 나오고 퍼먹으면 또 나오고 그래서 그 기근이 끝날 때까지 있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여서 이런 하나님을 지식으로 알고 있었던 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감으로 앞으로 더 크고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위대하고 존귀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순종은 능력으로 나타난다. 능력의 사람이 되려고 하면은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그 결과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지식이 높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도 쓸 수가 있는데 자기가 말씀할 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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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들어 쓰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에는 3요소가 있습니다. 몇 요소가 있다고요? 3요소가 있습니다. 신앙은요, 지식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이 누구시냐? 성경이 뭐냐? 그 다음에 또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행동을 옮기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정이라고 하는 이 3요소가 합해졌을 때에 이 사람을 신앙의 사람이라,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건데, 우리는 오늘날 대부분의 지와 정까지고, 야, 하나님을 잘한다, 성경을 많이 한다, 나 기도에 대해서 많이 한다, 아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막 방언도 하고 떨리고 감정도 오고 막 눈물도 오르고 막 찬송을 막 2시간도 할 수 있고 5시간도 할 수 있고 방언기도 하면은 12시까지 해가지고 밤을 쉬울 수도 있고, 이런 지와 정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야, 나는 신앙이 좋다, 나는 많은 것을 알고 있다, 나는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이것은 실제로 신앙의 일부분이지 온전한 신앙은 결단코 아닌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 수가 있고 마음의 감정적으로 움직일 수도 있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다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의지와 행동으로 순종으로 옮기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나타나지 아니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정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동의를 하고 그 말씀에 순종을 행동으로 옮기는 의지가 없으면은 우리의 신앙은 헛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야고보서 2장 19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하나님을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네가 하나님을 한 분인 줄 믿느냐? 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아,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귀신들도 벌벌 떨면서, 하나님, 하나님은 위대합니다. 신중의 신입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을 알고 떨기까지 하지만은 귀신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순종을 하지를 않습니다. 이런 행동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삶은 지식과 정은 있을지라도 이런 믿음은 무슨 믿음? 귀신과 같은 믿음입니다. 자, 귀신의 믿음. 시작. 귀신의 믿음. 뭐가 귀신의 믿음이라고요? 지식도 있고 마음도 움직이고 해야 될 줄 알지만은 행하지 않는 여기까지의 단계가 귀신의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은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은 평소에는 잘 모르고 평소에는 아주 위대하고 대단하고 말벌도 있고 옳은 것처럼 보이고 논리적으로 보이지만은 창순하고 비가 나면은 이것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 다 무너지게 되지만은 행동으로까지 옮기는 이 믿음은 바람이 불고 홍수가 불고 고난이 다가오고 많은 압력이 올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행동으로 옮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고 영광을 드러내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능력을 받는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왜 위대합니까? 모세야, 네, 광야로 데리 나가라. 하나님, 광야에는 뭘 먹고 삽니까? 그냥 데리고 나가라. 여러분, 하나님 대해서 위대하심을 알고 순종하고 싶지만은 광야에 가면은 뭘 먹고 살까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은 아멘 하고 나갈 때에 모세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에게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엘리야야, 아반데 가라. 그리 시내가에 가라. 사레다 가반데 가라. 하나님, 아반데 가면 죽습니다. 그리 시내가에 가면 굶어 죽습니다. 가반데 가면은 내가 도와줘도 부족한데 못 삽니다. 고발하면 어떻게 하려고 해? 시돈 땅으로 가라고.
그렇게 변명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묻지 않고 많이 들어본 소리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능력 있는 종으로 삼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었고 그 중심에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면 하나님의 책임을 지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행동으로 순종하고 옮기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경험을 내려놓고 내 모든 지식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는 높이 들어서 능력 있는 사람으로 쓰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순종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말씀을 읽는 가운데, 또 우리가 성도들끼리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는 우리 마음에 성령 하나님에서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줄 때는 가만히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내가 이해가 잘 되지 않아도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내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겠다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그런 옥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아멘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능력을 이루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에 주일학교를 전담을 하게 됐는데 주일학교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데 어느 날 차를 내려가지고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우리 차를 내려서 집으로 가려고 하면 거기에 큰 또랑이 있었어요. 그때 새로운 이 또랑이 하천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하천에 보니까 그 동네에 술 주정뱅이 한 사람이 하천 밑바닥에 진흙에 그 치와기 가지고 거기서 옹알옹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복을 입고 교복을 입고 가방을 들고 집으로 가는데 제 마음에 네가 내려가서 저 사람을 건져내라. 그때 아이고 하나님 이 하복 다 버리면 어떻게 하려고. 그리고 저 술 주정뱅이를 내가 뭐 하려고. 그런 마음이 들었지만은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가방을 두고 윗옷만 벗어놓고 바지를 그저서 올라갔더니 그 아저씨가 저를 잡아당겨가지고 완전히 진흙에 엉망이 됐어. 그런데 그저 끄집어내려가지고 그 가파른 경사를 올라와서 자기 집에 가가지고 내 옷도 다 버리고 그 사람을 수돗물로 씻어가지고 했는데 그런데 그 집에 웅애라는 애와 주일학교 학생 두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 시켜놓고 온 다음에 그 다음날부터 학교 갔다가 내려오면은 그 술주정뱅이 아저씨가 앞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내가 내리면은 아이고 예수 선생님 아이고 예 너무 부끄러워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근데 매일 오면은 아이고 예수 선생님. 그런데 고등학생이 주일학교를 전담해서 전도사는 제놈 하는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군인을 주는 거예요. 애들이 막 따라오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저를 만나면 아 예수 선생님 이러니까 애들도 하나님께서 감동을 하셔서 제게 막 제가 말하면 알아듣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군데 모이던 그 학생들이 30명이 되고 마음이 되고 60명이 되고 70명이 되고 하나님께서 상상하지 못하는 능력을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무채당 기도원에 올라가서 고등학교 시험을 쳐놓고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너무나 어렵고 우리 집에는 돈 많은 자리도 없고 우리 엄마는 늘 하는 말이 야 이놈의 돈 어디갔나 돈 있으면 좀 먹고 죽고 싶다. 그 저희 어머님은 돈 있으면 먹고 죽어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돈이 없다 보니까 올해 이제 40개는 사셨는데 늘 입에 야 이놈의 돈이 어디갔나 돈 있으면 먹고 죽고 싶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해달라고 그래서 겨울 본방학에 무치장 기도원에 금식하며 집회를 참석하는데 새벽에 어느 한 강사가 나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작정을 하고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능력을 준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제가 앞에 앉았는데 제가 야 그럼 내가 한번 기도해볼까 하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루에 두 시간씩 새벽 기도를 할 수 있으면은 틀림없이 능력 있고 복된 인생으로 만들 거라는 그때 제가 하나님 저는 김해농공에 시험을 쳐놓고 이제 합격이 됐는데 이 농공 나와봐야 공돌이 백이 더 되겠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이 늘 준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새벽기도 가본 적도 없고 이제 교회에서는 가본 적도 없고 예수 믿은 지 오래되지도 않고 고등학생이고 그러지만은 그 말씀을 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멘 하고 3년 동안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기로 서원하고 작정을 했어요. 2시간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줄 때 아멘하고 실천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능력과 기적은 말로 다 못해요. 목사님 전도가 너무 쉬워해 책에 기록된 것처럼 첫날부터 하나님께서 팔을 내밀어서 현보야 일어나라 깨워주시고 실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기도 그 3년 동안에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는 그 순종의 삶을 통해서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받아서 오늘에 이른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원에 있다가 군대를 제대하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대학 생활 동안에 남천동에서 이제 학생들이 끌어가면서 잘 잊었어요. 교회에서도 잘해주고. 그런데 어느 날 주일날 예배를 딱 드리는데 예배를 드린다고 제가 앉아있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교회를 옮겨야지. 교회를 옮겨야지. 뭐 그런 생각이 그렇죠. 내가 아이고, 애도 놓고 지금 살아가야 되는데 옮기는 어디 옮겨. 이 대우도 잘해주는데 부산에서 남천동은 최고인데 어디를 가라고. 이라고 했는데 제 마음에 교회를 옮겨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집에 가서 밥을 먹으면서 우리 집사람한테 이야기했어요. 여보,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아 교회를 옮겨야지. 아,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 아이, 그 헛소리야. 그래가 했는데 조금 새니까 우리 은퇴하셔서 우리 교회 지금 나오시고 있는 바로 하만에 나원자촌에 있었던 박영준 목사님이 전화가 온 거. 손전도사님 우리 교회 오시면 안 돼요? 애들 좀 인도하시게. 제가 아니 그 나원자촌에 그 뭐하러 가요? 안 갑니다. 해야 되는데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내가 이번 주에 옮기겠다 그랬더니 아이고 애가 지금 6개월 됐는데 어디 데리고 어디 간다고 어디 간다고 나 혼자 전에 간다고 못 간다는 거. 못 가? 그럼 너 혼자 해서 내가 간다. 그래 갔더니 따라왔더라고. 주일을 두 번도 어기지 않고 바로 그 주에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또 이루고 사실 위대한 사역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으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있는데 대학원을 졸업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주에 다섯 군데에서 교회를 오라는 거. 아, 교회를 옮게 되겠구나. 그래서 기도를 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 어느 교회로 갈까라고 하는데 서울에 있는 교회도 부천에 있는 교회도 어느 교회를 따지지 말고 가장 먼저 연락이 오는 데 가라. 그래서 제가 막 오겠다 오라 하는데 안 됩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선을 냈어요. 하나님 주일 12시 땡 지나고 가장 먼저 오라고 하는데 가겠습니다. 했는데 월요일날 아침에 요 세계로 교회에서 연락이 와서 바로 한 주간도 쉬지 않고 바로 그 주에 이사를 해 왔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여러분 내가 형편을 따지고 사례받는 걸 따지고 앞으로 기회 비용을 따지고 야 어디 가야 더 큰 사역을 할까 이런 것들을 인간적으로 따지고 살았다면 절대로 이게 안 왔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 아멘하고 내 생각에는 잘 안 맞고 거기가 어떤 그리지지만은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가 있었고 위로가 있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서시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야 순종은 너무 어려운 것 아니야? 하늘 말씀 어떻게 순종하고 살아? 그렇지 않습니다. 알고 보면 순종은 가장 쉬운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순종만큼 쉬운 것은 없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큼 쉬운 것은 없다. 순종은 하나님께서 보장한 능력이고 복인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하면은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살게 해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신명기는 누가 기록했습니까? 모세가 기록했습니까? 모세가 죽기 바로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 평야에 다 불러 모아놓고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바로 그 직전에 죽기 직전에 유언처럼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결론으로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가 40년 동안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이것은 모세의 간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에 가장 능력 있고 위대한 사람으로 만드실 뿐만 아니라 또 바울도 간증하기를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에 보니까 다 같이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어떻게 살까? 경제가 어렵다는데, 환율이 떨어진다는데, 불확실하다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까? 뭘 먹고 살까? 이런 염려와 근심과 걱정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맡기고 지식과 능력과 우리 앞날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것을 구하고 나아가면은 하나님은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바울의 간증이에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보면은 다 같이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 짐을 지고 있어요.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뭘 묻고 어떻게 살아갈까? 짐을 다 지고 있는데 이 짐을 지고 아이고 무거워라, 아이고 무거워라, 아이고 못 살겠다, 아 못 살겠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는 그런 짐 지지 말고 나의 멍에를 메라. 하나님의 말씀의 멍에를 메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 멍에를 메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키고 순종하면은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무거운 것이 아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의 짐을 지고 수고하고 고통스럽고 고난 가운데 앞날도 모르면서 헤매지 말고 내가 주는 멍에를 메라. 하나님의 멍에, 하나님의 말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쉬운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의를 지키는 것이 어렵습니까? 쉽습니다. 저는 군대 가서도 주일만 되면은 예배드리다가 바로 예배드릴 시간 되면은 안 보내주니까 특공이병 소년부 종결전단에 오겠습니다. 이 아이 새끼로 와. 그걸 가버렸어. 갔다 와서 얻어맞고 그 다음 주 특공이병 소년부 또 얻어맞고 얻어맞고. 그래도 제 생각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뭐 최악의 상황에 죽는 것밖에 더하겠나? 죽기까지 더하겠나? 그래도 그 말씀 따로 갔다가 몇 대 얻어맞는 거, 뭐 얻어맞는 거, 여기서 맞을 수 있고 저 맞을 수 있는데 몇 대 얻어맞는 것, 얻어맞고 계속 갔더니 나중에는 저거 알아서 소년부는 교회 가라고 다 보내주더라니까. 그리고 그게 능력이 되는 거야. 자기들이 보내주니까 내가 데리고 가면 또 데리고 가, 또 데리고 가고 소대 전체가 100% 기독교 소대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조금 그 멍에 하나님 말씀을 지고 가다가 조금 어려움이 올 때 거기서 아이고 무거워라 하지 않고 이 멍에는 쉽고 가벼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혼자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시비를 들여서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돕는 것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못하는 사람은 아 먹고도 살기도 어려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께 드리고도 넉넉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줄 믿습니다. 이 짐을 무겁게 생각하지. 여러분들의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멍에를 메고
가면은 내 멍에는 가볍고 쉽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아멘. 여기까지 아무래도 이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 귀신의 믿음입니다. 그런 여기서 한 가지라도 행동으로 옮기고 실천하면은 능력의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이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이 참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이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위대한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